일본 규슈 가고시마 현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쿠라지마 화산이 2012년 3월 12일 오후 15시 35분경에 폭발 분화했으며 폭발 분화의 강도는 레벨 3급에 해당합니다. 사쿠라지마는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 시 쪽에 위치한 화산섬입니다. 1년 후에 또다시 2013년 8월 18일 오후 4시 30분에 또 한 번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하였으며 검은 연기가 5,000m 상공까지 치솟아서 약 50분간 화산재를 내뿜었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지난 1914년 대분화 때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었습니다. 그 후 잠잠하던 사쿠라지마 화산은 2019년 11월 8일 또 분화하였습니다. 화산 연기는 약 5,500m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고시마 기상대에 따르면 사쿠라지마에서 분연이 5,000m 이상 솟아오른 건 지난 2016년 7월 쇼와하구 분화 이후 3년여 만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12월 22일 저녁 9시 21분에 사쿠라지마 화산이 2,400m까지 분화하였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옛날부터 연기를 자주 뿜어왔었기 때문에 가고시마시의 약 100만 명의 주민들은 크게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고시마시 태생의 한 주민은 이번에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할 때의 소리가 기존과는 매우 다르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내뿜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장에 대하여 지질학자들은 확실히 기묘한 소리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지하에 숨어있는 마그마가 화산 통로를 넓히면서 올라올 때의 충격 소리라고 생각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스촨성대 지진 전에 무지개 구름이 출현한 후에 얼마 안 있어 대지진이 발생하였었듯이 이번 사쿠라지마의 기이한 소리 역시 일본 후지산 폭발과 대지진의 전조현상은 아닌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